금빈, 너 이놈! 이 직원들이 보고 있습니다.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래? 오빠 미쳤어? 일을 이렇게 벌려놓고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 대답해! 이제 공은 YB그룹의 15,000 사원들에게 넘어갔습니다. 이제 어떻게 결정하실지는 회장님이 결정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겠다는 거야? 직원들마다 알고 있는 비리를 다 밝히겠죠. 나오는 대로 파볼 거고 썩은 건 다 도려낼 겁니다. 회장님도 대회의실로 가시죠. 이사회 다시 소집했습니다. 그래. 누가 거기 가나 두고 보자. 아이고, 폭탄을 아주 제대로 터뜨렸네. 이 방법밖에 없다는 게 참 말할 수 없이 씁쓸하다.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당분간 그룹이 휘청할 겁니다. 감수해야겠지. 임직원들을 믿으니까. 아, 근데 강 회장님은 꼭 뭔가 내려놓은 사람 같던데. 그러게. 갑자기 늙고 약해지셨어. 법정에도 나가셔야 할 텐데. 아휴, 정 회장하고 세나가 어떻게 나올지 무지하게 궁금하네. 이런데도 현기 오빠를 부회장 자리에 앉힌 거 후회 안 하세요? 그래도 전 녹음 파일을 방송에다 대고까진 않았잖아요. 근데 이사들은 왜 안 나타나는 거예요? 나갈 거 없다. 다 끝났으니까. 그렇죠. 정조수도 못 채웠겠지. 여기 있는 두 분 빼고 다 참석해서 만장일치로 매각 결정했습니다. 말도 안 돼. 이것들이 다 날 배신했단 말이야? 사태 파악이 그렇게도 안 되십니까? 지금 이 빌딩 안에 있는 임직원들 전부 다 치를 떨고 있을 겁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비자금을 만들고 뇌물을 썼는데 안 그랬으면 우리 그룹이 여기까지 왔을 것 같아? 지들 월급은 누가 주는데? 지금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잖아요. YBCT를 지은 게 누군데? 누구 맘대로 판단 말이에요. 저 이대로는 못 있어요. 뭘 좋다! 지 손으로 첫삽 뜨고 매각 사인도 지 손으로 와. 재판 선거 기일 이틀 남겨놓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불안하시겠습니다. 하긴 감사 시작하면 국세청이니 검찰이니 뭐 고발 들어갈 때까지는 시간이 있겠죠. 그래서 뭐야? 사표 쓰고 도망이라도 가겠다는 거야? 그럴 수는 없죠. 회장님도 저도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대로 앉아서 당할 것 같아? 신의 물에 독을 부려도 살 놈은 살아! 예. 그 회장님은 보험 들어오는 게 많으실 테니 어떻게든 빠져나가시겠죠. 누구 맘대로 매각을 해?
이거 다 무효야. 주주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 근데 너 YB 개발 주식 이제 하나도 없다며. 그거 다 어쨌냐? 야마모토하고 둘이 회사 차렸다며. 뭐? 루디치 코리아. 아니 회사 대표란 인간이 내 회사를 상대로 돈을 벌겠다? 너 그렇게 감옥 가고 싶어? 그래서 고발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아니 매각하고 사장 자리 물러나면 깨끗하단 얘기야. 어떡할래? 그래 알았어. 팔아봐 그럼. 근데 구회장이란 작자가 그렇게 폭로전을 펼쳤는데 사겠다고 나서는 데가 있을지 모르겠다. 처음부터 모리스에서 매수할 생각이 있다고 했잖아. 그리고 메가그룹도 있고. 뭐 네 말 맞다나 검은은 흠잡을 데 없이 잘 지었으니까. 투자금 제하고 한 4천억 정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잠깐. 한 군데 더 있어. 누구? 너 설마 야마모토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 왜? 안 될 이유라도 있어? 하긴 뭐 이 최고가를 부르는 사람이 갖고 가는 거지 뭐. 뭐예요? 보면 모릅니까? YB시티 직원들이잖아요. 이제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던 일 계속해요. 주인만 바뀌는 건데. 그래도 직원들한테 사과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같은 여자로 존경했어요. 근데 비자금 관리에 뇌물심부름 하면서 사장 자리 올라갔던 거예요? 믿기지 못해요. 당신들도 내가 여자라서 만만해? 왜 나한테 와서 이러는 건데? 강재혁 회장, 정태수 회장한테 가서 따지란 말이야. 난 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만 했어! YB시티 대표는 당신이잖아! 뭐 하는 짓이야? 大丈夫です。あなたのそばには僕がいますから。 YB シティは僕が買い取ります。僕が1000億で買います。ありえない。あなたと僕は同業者ということを忘れたんですか。わかった。コミッションとして 10% どうですか。 だってあなた韓国には住めないじゃないですか。僕と一緒ヨーロッパへ行きましょう。必要であれば身分も変えてあげましょう。그래. YB시티를 내가 다시 먹을 수가 있다는 거지. 그것도 단돈 1000억에. 그중에 100억은 내 손으로 들어오는 거고. 그래. 내가 지난 6년간 YB에 바친 대가로 그 정도는 받아가야지. 근데 윤정환이 반대할 텐데. 알았어. 내일 아침에 보자고. 뭐래요? 자기 회사를 자기가 싸게 사는 거지. 커미션은 따로 먹고. 그럼 2중, 3중으로 배신하면서 착복을 하겠다는 거네요? 근데 보스가 공동대표인데 그런 엉터리 매각에 동참해야 되잖아. 뭐? 마지못해서 찍어주는 척 해야지. 모리스하고 메가그룹에서 포기한 거 알려주면 되겠네. 아니. 강세나가 날 어떻게 협박하는지 봐야겠어. 아직도 남은 카드가 있는지. 설마 바비 생각하는 거예요? 에밀리가 말했을까 봐? 글쎄다. 두고 봐야지. 무슨 전화인데 그래? 너가 여길 왜 와? 그래도 친구인데 한 번은 와봐야지. 나가.
너 또 나한테 뭘 캐물으려고 온 건데? 어? 내가 그걸 알려줄 것 같아? 아니? 어림없어.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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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라고! 왜 이래? 진정해!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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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라고! 나가! 나가세요! 잠깐 선생님 모시고 올게요. 진정제를 놨으니까 곧 안정될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 에밀리의 친구예요. 혹시 윤정환을 찾나요? 아, 알았어요. 다시 전화 드릴게요. 방금 진정제 맞고 잠들었어요. 왜요? 세나라는 사람을 보고 발작을 일으켜서. 무슨 얘기 했습니까? 아니요. 그냥 들어오는 걸 보고 소리쳐서 금세 나갔어요. 네. 진이. 응. 나왔어. 더 자. 세나가 거기서 내 휴대폰을 들고 서 있었어. 조금 전에 나 잘 때였는데 꿈인가? 그래, 꿈일 거야. 아무 일도 없어. 나 정말 누구한테도 아무 말도 한 적 없어. 정말이야. 알아. 걱정하지 말고 더 자라. 아니 그게 정말이야? 아니 강현길 사장이 자기 외삼촌 아버지 치부를 사내 방송에다 틀었다고? 네. 이야, 칼을 뽑았다더니 정말 작정한 거네. 근데 너는 표정이 왜 그래? 아니에요. 한 과장님 손님 왔어요. 이거 직원 할인 좀 해주실래요? 네, 해드릴게요. 그것 때문에 온 건 아니죠? 바비 얘기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위험한 사람 맞죠? LA에 있는 코리안 갱스터예요. 어쩌다가... 보스가 우리 아버지 살려줬다는 얘긴 제가 했죠. 그것 때문에 쫓기게 된 거예요. 에밀리한테까지 전화가 왔다는 건... 그 사람이 제임스 장으로 이름 바꿨다는 것까지 알아냈다는 거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무작정 들어오진 못할 거예요. 근데... 그런데 뭐요? 보스가 직접 바비랑 통화했나 봐요. 아니, 일 끝나고 자기가 미국으로 들어간다고. 내일 YBC팀만 접수하면
그 다음엔 백철도 잡을 수 있으니까 다 끝나요. 그 다음에 어디든 못 가게 꼭 좀 붙들어주세요. 여기가 내 친구 추천 매장이야. 아, 네. 어서 오세요. 아, 이번에 집을 좀 싹 고치려고 하는데. 아, 네. 저희 매장은 보시는 것처럼 토탈 인테리어가 가능합니다. 인테리어를 한 번에 끝내고 싶어서요. 전 깔끔하고 좀 특별하게 하고 싶은데. 아, 잘하셨습니다. 저 안쪽에 주방하고 욕실 제품 새로 들어온 게 있으니까 한번 보실래요? 네. 네. 아, 다른 쪽도 한번 둘러보세요. 와, 집처럼 잘 해놨네. 여보, 우리도 이번에 똑같이 합시다. 아, 주방도 너무 예쁘네요. 강 회장님이 부자십니다. 오랜만이구나, 안치. 저희 아버지 돌아가신 날 뵙고 처음이네요. 정 회장님이 그 화가 많이 나셨던데. 제가 버릇없이 그렇습니다. 그렇게까지 한 이유가 궁금해서 불렀대. 그 한가영이 하고는 둘이 아무 사이 아니라는 거 압니다. 그럼 이제 와서 이러는 이유가 뭔가? 이제 나나 정 회장은 이빨 빠진 호랑이고 형기가 권력을 잡았으니 지 결혼은 지 뜻대로 할 수도 있는데 여태 잘 참았으면서 왜? 얌전히 기다리면 될 텐데 왜 어른을 화나게 했나 이 말씀이시죠? 이게 제일 확실하게 헤어지는 법 같아서 그랬습니다. 사실만 말하지. 그 형기가 자네를 잊지 못하고 있는 거 내가 알아. 자네는 마음이 어떠냐고 묻는 거예요. 형기와 결혼할 마음 전혀 없습니다. 나는 정 회장하고 뜻이 다르네. 나는 명색만 애비지. 뭐 하나 그놈한테 해준 게 없어. 첫 결혼 때도 그렇고 자네 집하고 상견례 할 때 더 못할 짓을 했네. 그래서 처음으로 애비를 앞시고 자네를 부른 거야. 나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려고. 다시 물을게. 내 아들하고 어떻게 하고 싶은가? 결혼 안 할 겁니다. 이댁이 원수라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현기를 좋아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요. 그럼 제가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이제 저하고 의견이 같아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버님이 현기 좀 막아주세요. 걔가 어딜 갔을까? 어딜 싸돌아다니는 건지. 집단에 뭐가 괴로운 것 같은데 말을 해야 말이지. 들어가. 응. 자.
자식이 아니라 웬수야 정말. 강현기 씨랑 뭐가 잘 안 돼가요? 어, 안 될 게 뭐 있어. 오해 다 풀렸는데. 누가 아니래. 심란해서 정말. 길 미끄러우니까 조심히 들어가세요. 아참, 그 정한이가 만들었다는 회사 이름이 뭐야? 굿 프렌드. 이름 좋죠? 하는 일이 뭔데?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뭐? 어? 우리 땅에 있던 공장들 다 모여서 땅을 다시 사기라도 한대? 웃기네. 정빈아. 왜 그래? 어디 아프니? 나 몸살 있나 봐. 근종수술 예약 잡았어? 얼른 수술하자, 응? 나 수술 안 할 거야. 미쳤나 봐. 왜 안 해? 나 피곤해. 엄마랑 신랑이 하기 싫어. 아, 나 잘래. 아, 내가 괜히 신랑이를 해? 네가 이상하게 구니까 그렇지. 어머, 아니 왜 벌써 들어와? 감자탕집 몇 군데 가야 한다면서? 다 먹어봤는데 역시 우리 집 감자탕이 제일 맛있더라고요. 그렇지. 맛은 우리 감자탕이 최고지. 야, 넌 감자밖에 안 먹어놓고 뭐가 맛있는 줄 알고 하는 소리야? 그러는 너는 내가 감자만 먹는다고 신나서 아주 고기만 쏙쏙 빼먹더라? 야, 넌 어차피 안 먹잖아. 야, 아무래도 안 되겠어. 우리 사귀는 거 보류하자. 내가 아무리 이 요점이 탐나지만 너랑은 아닌 것 같다. 뭐? 아니 왜? 설마 내가 고기만 먹어서? 아니, 눈치라곤 지지리도 없어서. 내가 뭘요? 아, 이 자식 이거 이래가지고 저기 장가나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아유. 너 혜리가 고기 안 좋아하는 거 몰랐어? 아, 그러니까 잘 맞는 거죠. 아니야? 어? 어떡하면 좋으니? 단 거 먹고 싶으면 말을 하지. 입 뒀다 뭐하냐? 아이씨. 아, 근데 이거 웃을 일이 아닌데. 그치? 아, 자식. 제동이랑 혜리는 대체 뭘 한 거니? 응? 평생 좋은 친구로 남겠지 뭐. 너 무슨 고민 있어? 얼굴에 웃다가도 굳어지고 왜 그래?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백 소장 걱정돼서 그래? 윤 서방이 다칠 일 없다고 안심하라고 그러면 그 말 믿어야겠지? 왜? 무슨 위험한 일이라도 또 해? 아니, 그냥... 누나, 손님 오셨어. 방송하는 걸 로비에서 들었어요. 정말 폭탄을 터뜨렸네요. 정한이가 진짜 주인은 따로 있다 그러더군요. 그 말이 맞잖아요. 아버지하고 외삼촌 때문에 마음이 많이 힘들진 않았어요? 힘들긴 한데 그전처럼 괴롭지는 않아요. 그러면 잘한 거예요. 이런 칭찬은 정빈이한테 듣고 싶었는데. 아직 못 만났어요? 오늘도... 저 피하는 건지 헷갈리는 건지 모르겠네요. 정빈이가 왜 그런지 가영 씨는 알죠? 들었지만 제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알았어요. 오늘은 다른 일 때문에 온 거예요. 주소네요. 누군데요? 세나를 낳은 분. 세나 DNA로 경찰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쪽에서도 이미 DNA를 등록해놓고 오랫동안 기다린 모양이에요. 그럼 만나고 싶다는 거네요. 내 생각엔 가영 씨가 그분을 먼저 만났으면 해서. 딸을 기다리고 있을 텐데. 세나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저한테... 세나 사정을 설명해 주라는
너무 어려운 부탁인가요? 송이야, 우리 크리스마스는 스위스에 가서 보낼까? 네, 좋아요. 우리 송이 스위스 어딘지 알아? 엄마랑 있으면 어디든지 다 좋아. 엄마도. 엄마도 우리 송이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살 수 있어. 그래, 니들은 날 어떻게든 잡아 넣으려고 하겠지. 그 전에 송이랑 같이 떠나면 돼. 구속? 어림도 없어. 할아버지, 전망 스위스 가요. 그래? 우리 송이 좋겠네. 저 이제 회사도 없는데 뭐해요? 휴가 나가야지. 왜? 루디치 코리아 있잖아. 루디치 코리아라니? 말 그대로 루디치 전 브랜드 한국 총판이에요. 얘 출세했어요, 아버지. 너는 그런 걸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덥석 잘 알아본 거야? 제가 바본 줄 아세요? 난 그 야마모토라는 사람 수상하다. 오빠 앞가림이나 잘하세요. 아버지, 어제 정빈 언니 부른 건 말 안 하셨어요? 아버지. 아니, 대체 왜 그러세요? 아, 삼촌 한 분도 못 들어서 아버지까지. 아, 어떻게 그렇게. 아, 내가 그럼 뭐 걔 일하는 데까지 가야 되냐? 아, 난 그냥 그 얘기하고 싶어서 부른 것뿐이야. 만나더라도 절 통하셨어야죠. 아, 내가 그 집에 잘못한 게 많아서 사과하러 불렀다. 근데 이들 헤어진 이유가 궁금하기도 하고. 우리 절대 안 헤어져요. 정빈이는 그렇게 생각 안 하더라. 아버지, 대체 뭐라고. 아, 난 결혼 찬성한다고 했어, 임마. 정빈아, 일어나. 예, 회사 안 가? 지금이 몇 시인데? 엄마. 예, 어디 아파? 아, 몰라. 나 못 일어나겠어. 어머, 얘 왜 이러니? 일어나봐, 어? 아, 가만 있어봐. 어머, 이게 뭐야? 어, 야, 너 화열했어? 어, 너 왜 이래? 일어나봐. 아, 어떡해. 어, 정빈아. 어, 정빈아, 정신 좀 차려봐. 어머. 입찰 서류 가져왔어? 아니, 입찰 같은 거 필요 없어. 네가 사인만 하면 돼. 너 지금 장난해? YBCT가 얼마짜리 건물인데 고작... 네가 손해보는 거 아니잖아. 난 사인 못해. 아니, 넌 하게 될걸. 바비, 어제 전화한 사람인데요. 윤정환이 지금 내 앞에 있는데 잠깐만 기다리세요. 어떡할까? 이 사람한테 지금 네가 어디 있는지, 네 아들이 어디 사는지까지 다 가르쳐줄까? 그러니까 내가 사인을 안 하면 바비한테 다시 전화를 하겠다. 사인만 하면 이 번호 당장 지워버릴게. 아니, 이 번호는 내가 이 땅을 떠난 다음에 지워야겠다. 그 안에 네가 뭔 짓을 할지 모르니까. 고맙다, 윤정한. 내가 너한테 고맙단 인사까지 하게 될 줄은 몰랐네. 이렇게 YB를 떠나는 거냐? 겨우 이거 하려고 그 난리를 치면서 살았어? 겨우라니. 나 루디치 코리아 대표야.
여기 있는 굿프렌드라는 회사도 우리 자회사고. 그러니까 난 YBCT를 덤으로 얻은 거지. 그것도 1,000억에. 커미션도 받았겠지. 그래. 2중, 3중으로 받아 챙겼어. 내가 한국에 들어올 때 내 목적은 딱 하나였어. 강신의 집에 딸로 들어와서 YB그룹을 다 말아먹겠다. 난 우리 엄마 유언대로 복수에 성공한 거야. 앞으로는 볼일 없을 거야. 나도 너처럼 이름 바꾸고 살지도 모르니까. 찾을 생각 마. 그래. 잘 가라. 사실 입찰한 회사는 아무데도 없었어. 뭐? 모리스도 메가도 진작 포기했거든. 근데 왜? 네가 갖고 있는 카드가 궁금해서. 겨우 밥이니? 겨우라니. 앞뒤 안 가리고 날아와서 널 죽일 텐데. 내가 처음부터 말했잖아. 내 목숨 걸고 너 잡을 거라. 어서 오세요. 이리 앉으세요. 성함이 혹시 이정희 씨? 네, 저예요. 잠깐 앉으시겠어요? 저는 한가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당사자는 아닌데. 엊그제 경찰에서 연락 받았었어요. 그 아이 내 딸. 네, 그 일로 왔습니다. 살아있는 거죠? 잘 살죠?